심야시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됩니다. 정부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모바일 시대에 PC 게임만 규제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신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용시간 제한을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의 편의성을 높이고 유해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